다음에 그 끓여서 삶은 다음에 믹서기로 그냥 간 거예요. 간단하죠. 검은 콩이요? 네. 아, 검은 콩이 네. 이렇게 밥 맛이 나요? 어, 밤. 아, 고소하죠, 조금. 상당히 고소하죠. 아무것도 네, 안 넣는데. 이렇게 먹어본 건 처음이에요. 네. 이게 네. 우유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검은 콩의 물이에요? 예, 예, 예. 아, 신기하네. 오, 진짜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근육을 키워주는데도 좋고 탈모에도 좋고. 네. 아니 건강 챙기시는 분들은 거의 뭐 완샷 했어요. 아. 김정은 알아서 이제 갑자기 좋다니까 쭉 완샷 가자네. 탈모에 좋다니까. 들어가네요. 네, 근데 뭐 고도희 선생님도 네. 그렇지만 사실 선생님들이 꼭 하나씩 건강 식품들을 드시더라고요. 맞아요. 다른 분들은 좀 어떤 걸 드시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제일 제가 이제 오랫동안 챙기는 게 마늘이거든요. 아, 마늘. 예, 근데 마늘은 이 마늘 많이 뭐 드시면 코피 나요. 네? 그리고 면도 하다가 조금 비면 피가 안 멈추거든요. 마늘 안에 아스피린 성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협심증 환자 병원 가면 아스피린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늘 같은 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피가 잘 엉겨붙지 않는 거예요. 이게 좋게 얘기하면은 근데 아스피린 성분은 극히 일부고. 마늘 안에는 엄청나게 항산화 물질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화를 막는 거, 노화를 막는 물질이 있는데 지금 미국 그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한 4천억을 들여서 연구를 해서 항암식품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은 게 했더니 1위가 마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혈관에도 똑같은 항노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마늘을 많이 먹는 동네나 마을에서는 다 백세장 장수가 많고 암이 적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하고 똑같은 유전자가 있는 또 채소가 있어요, 음식이. 부추, 냉이, 그런 종류들이 다 유전자가 같아요. 그 락교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많이 드십시오. 네. 저는 저희 어머님이 개성분이셔가지고요. 네.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홍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친숙한 음식이고, 뭐, 홍삼 달인물, 뭐, 딱딱한, 뭐, 그냥 달지 않은 홍삼부터 이제 계속 있었는데, 홍삼 절편은 집에서는 못 먹어봤거든요. 근데 네. 커서 먹었는데 너무 달달하고 맛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디저트 같은 거 먹고 싶을 때 좀 달달한 거 먹고 싶을 때 사실 약간 죄책감 없이 네.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식품인 것 같아요. 홍삼 네. 절편? 네. 홍삼 절편. 아니 우리가 달달한 거 먹고 싶으면 초콜릿 하나 이렇게 먹든가 하잖아요. 네. 달달한 게 땡기면 초콜릿 홍삼 먹어요? 절편을 먹으니. 아, 저는 달달한 거 땡겨 설탕 퍼먹었는데. 그랬었지. 네. 그랬었었죠. 네, 그랬었었어요. 네. 과거에. 송재철 선생님은 좀 더 특별한 거 드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의학을 공부하셨으니까요. 특별하면 특별한 건데요. 저는 세 가지를 섞어서 잘 먹는데요. 네. 뭘? 여러분 아마 장 건강이 면역에 좋다는 얘기는 요즘에 많은 방송에서 알려드려서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구르트를 마시는데 요구르트에는 당이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직접 집에서 요구르트를 만들고요. 아, 네. 여기에 우리 흔히 말하는 성인병 예방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견과류들을 넣고 또 안토시아닌 등 항산화 성분이 많은 우리 블루베리 아시죠? 아하. 이 블루베리까지 넣어서 그거를 자주 먹습니다. 아. 이 먹어보시면 굉장히 맛도 좋습니다. 영양도 네. 챙길 수 있고요. 오.